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 한비TV의 라이프 애프터 방송에서는요, 슈퍼 배합을 두번 돌려볼 거고요, 특급 배합을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590M 소장판이랑 유탄발사기 소장판 개봉기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가을빛살님에서 미션 수수께끼의 돌연변이 몬스터를 완료하는 모습, 그리고 창원에서 건물 5레벨로 강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노우힐에서 사진 퀘스트가 두개 있는데요, 장인이 만든 건물이랑 큰곰 거주지 좌표 팁을 알려드리고요. 상단 시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크레딧을 소모해서 방어구 재료를 사는 장면과 연맹 상점에서 1일 혜택으로 배합 조각과 기계 재료를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죠. 급 배합을 돌려볼 건데요. 돌려보죠. 뭐가 나올지. 아이고, 이미 부여한 배합이네요. 똑같은 게또 나왔습니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 합성. 드디어 해보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고급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역시.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배합을, 슈퍼 배합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운영자님, 라이브 운영자님, 제발 좋은 거좀 주세요. 갑니다. 네, 고급 모터 드론이 나왔네요. 드론 잔치네요. 저번에도 고급 모터 말고 고급 프레임이 나왔는데요. 또 이번에 모터가 나왔습니다. 유탄 발사기를 개봉해 봅니다. 네, 한번 켜볼까요?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호랑이 모양이죠?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590M 소장판을 개봉하는 개봉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개봉했고요. 이제 가을에 임무 중에 돌연변이 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야수용 지뢰를 설치해서 잡아보도록 합니다. 고민들이 꽤 크네요. 유인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변이된 거대 곰을 잡으면요, 전투 숙련도를 주게 됩니다. 네, 스노우힐에서 나무 위 집에서 사진을 찍는 퀘스트인데요. 나무 집 안에 들어가고,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되죠. 좌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른쪽 남동쪽에 가운데죠. 탈주하는 데딱 가운데 난 밑에 있습니다. 난이도한테 난. 휴일에서 나무 동굴 퀘스트인데요. 사진 퀘스트죠. 곰이 사는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통해서 방어구 부품을, 방어 재료를 사보도록 합니다. 네, 샀고요. 두개다 샀죠.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배합 조각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조각도 일일 혜택으로 해서 기계 재료를 두개 구매해 보겠습니다. 기계 재료를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요. 처음으로 기계 재료를 구매해 봤습니다. 드디어 건물 레벨 5 5짜리를 6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요?
높여. 색깔을 보자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고급스러운 색이긴 한데 그냥 너무 벽돌이 큰 벽돌인데 엄청 고급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창문틀이라던가 문은 되게 더 고급스러우셨네요.